가만히 찾아들긴 했는데 나는 빛이 빛이 다 빛이 와 목에 다 넣은 것 같아. 와 당근비 가만두 안도 아주 가만두니네다. 가만두 한 13년 14년 먹은 건가? 중남미 언니 처음 봤으니까 사적으로도 민경이가 제일 친하고 여전히 개기시나요? 그럼요. 죽을 때까지 틀린 기구다. 맛있겠다. 여기 창이야? 중상이야. 진짜 죽일까? 근데 만약에 제가 개기지 않았다면 이렇게 좋은 사이가 되지 않았을까? 제가 예를 들면 내가 언니한테 막 이제 약간 뭐 쫄팅이처럼 언니 우유 뭐 이러면은 막 진짜 현실 자매끼리 막 언니 오셨어요? 식사하셨어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 야 너 봐. 식사하셨는지요? 말이 안 되잖아. 나 밖에 나가서도 그런 질문 진짜 많이 들어. 답 진짜 치사한 거. 따로 누구 만나면 너 네 멤버랑 안 친하지?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기다려봐. 아 그걸 왜 나중에 알려줘야 돼? 지금 알려줘야 돼. 뭐 하는 거지? 언니한테 말 걸어줬는데. 왜 만나는데? 뭐해? 아 그만해 이제. 모르겠으니까 그냥 찍어봐 주세요. 그래. 저희 잘 모르겠어서. 눈빈자리 채워주고 싶어. 눈은 그냥 가만히 있어. 감자. 네. 똥벌뱅이 감자. TST 먹을까? 아니 안 먹. 나 감자. 그럼 두 조각인가? 응. 그럼 못 먹어. 못 아니야. 똥벌뱅이 감자만 시켜. 안녕하세요. 좀 도와드릴게요. 똥벌뱅이 감자. 똥벌뱅이 감자 있어요? 쿨리 후라이요? 아 네. 쿨리 후라이 하나요. 몰라요. 얘 아무도 모르네요. 이거 봐. 얘 그냥 따라다니라니까요. 따라다니네라. 아 다니엘 뮤비 잘 나와야 되는데 진짜. 1분 1초가 엉망이야. 너. 네 강다니엘 군이 찍어주기로 했어요. 근데 사실 저희 들고 찍지 않는 걸로. 우리 지금 원래 어디서 생각하네요. 다비치에 대한 스태프들이 저희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 번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타일리스트 우리 최민희 씨 저희를 기준, 어떻게 생각하시죠? 기준 맞고 했어봐요 두 분이서. 네 저도요? 둘이 약간 오래된 노부부 같은 그런 약간 신혼부부로 해주면 안 돼? 아니야 신혼부부는 알콩달콩한데 알콩달콩한 것도 있는데 그 안에 약간 좀 이상한 케미가 있어가지고. 하나 둘 셋. 일치한 표정. 나 그 뮤지컬 감독님. 뭐? 만났는데 뭐 하는 거지? 언니한테 말 걸어준 말이야. 만났는데! 처음에는 싸우는 줄 알았어요. 저희 사이 되게 안 좋은 줄 알았어요. 맨날 이렇게 스태프들 보잖아요. 뭐 다비씨 멤버들 왜 이렇게 사이가 항상 안 좋냐라고 하는데 티격태격 하니까 사람들이 그냥 그런 것만 보고 약간 왜 안 친하냐라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너무 재밌는 상황들이었더라고요. 뭐 하는 거지? 언니한테 말 걸어준 말이야. 만났는데! 네, 만나지 마, 네. 저녁 약속 있어서. 근데 어떻게 될지 몰라가지고 아직. 네, 만나지 마, 네. 근데 이거 알까 사람들이? 안 돼, 알지. 팬들은.
능력 키우는 게 강아지한테 하는 거야. 네. 기다려. 우리 한 달 동안 봤나? 매일 봤어요, 거의. 그냥 같이 계속 있는 것 같아. 집이 가까워서 5분 거리 살거든요. 어, 언니, 핫도그 먹을래? 핫도그! 그러면 핫도그랑 베이컨 먹을까? 하나만 해. 아, 진짜 내가 서러워서 진짜. 서러우면 먹기 싫은가? 아니, 핫도그. 아, 예뻐라. 아우, 그 예뻐. 찰떡이야. 언니, 휴지 내려놓고 언니 할 일을 해야지. 어, 너 고급 우유 먹는다? 상하이 목장? 상하이 목장? 상하이 목장? 요즘도 말 실수 많이 하세요. 말 실수? 내가 말 실수 하냐? 아무 뜻이야, 저. 코난을 혜리 언니가 빨리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응. 어, 저 코난 아니야? 이렇게 하고 싶었는데. 어? 어, 이거 미래소난 코난 아니야? 단어가 이렇게 몇 개가 바뀌는 것 같아요. 상하이 목장이 아니고 상하 목장. 근데 집에서 무슨 찜질방 옷을 입고 있냐? 보통 이런 약간 주황색에 해진 이런 거 가마솥? 아 뭐지? 속가마? 속가마? 아니야 이거 그거 뭐야. 맞는데? 어? 메롱했어. 니 거 아니야? 맛있겠다. 여기 창이야? 저 죽일까? 맛있게 먹어. 아 보라이 저거 아 말 제대로 차려내. 뭘? 여기 상에 차려내라. 뭘 차려내? 야 소스 어디 갔어? 어울리는 거. 이거 시럽 설탕 넣었어? 아니 캐러멜 시럽도 있고 바닐라도 있어. 시럽도 샀어? 언니 때문에 샀지. 대박. 아, 너 진짜 꿈집 좀 갖다 줘. 어디 갈래? 갖고 와. 가위바위. 갖고 와. 가위바위. 집주인이 하는 거야. 가위바위. 보 이겼다. 나 지금 가위인데? 아 나는 깨끗하게 물러나지. 아 진짜. 와. 어. 야 나 책상을 네가 왜 사냐고. 왜? 네가 책상을 왜 사? 공부하려고. 글씨 쓰기 어디 갔어? 숨겨놨어. 글씨 들켜 쓰면 돼. 앉아서 카톡 한다니까요? 안 해. 카톡도 안 해? 그거라도 해. 그거라도 해. 아 줘봐. 세모는 왜 그리는 거야? 어? 아 그러니까 내가 그걸 하고 싶은 마음이 안 든다고. 진지. 아 진짜 이해가 안 돼. 내가 어떻게 글씨를 못 쓴다는 거야? 아, 잘 있어. 우리 또 언젠가 만나자. 그지? 바라만 보는 그대. 아 영미 오빠, 주영표 선배님 상대모사 듣고 싶다. 재미있어. 아니 그거 김대중 대통령 아니야? 김이야 그걸? 베이비. 에이 그만 재능을 섞이고 있습니다. 아니 예능이 아니라 언니 재능이 아니야. 아니 그걸 하면 창이랑 상대모사만 한 다섯 개만 풀어도 이 리얼이 끝난다. 아 그렇게 억울해. 뭘 저래 이런 거 하지 말라. 뭘 짜야 뭐 이런 거. 자 모자 키우고 이런 거 하지 말라. 모자 어떤 부분에서 노래 잘하는 것보다 니네가 되게 너무 잘 지내는 게 더 자랑스러울 때가 있어. 어떻게 그게 있대 이거 진짜. 잘 지내서 노래가 더 좋아지는 거지. 더 들으면 들을수록 두 분의 관계가 더 궁금해지는 것 같아요. 그럼 진짜 그거는 제가 장담할 수 있어요. 우리 같은 부분은 없어요. 진짜 장담해요. 아! 환영합니다. 와 대박이다. 아~ 완전히 뭔지 알아요? 이 안경집이랑 저 10년 만에 처음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는 말할 수 있다. 다비치 1기 플러스 로봇과 차트 아프게 하는데 제 입을 내시경 하신다. 바이브레이션도 못했어요. 속통에 빡빡. 제가 혜리 언니의 누드 사진을 온천에다 두고.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왜 밖에 나와서 왜 해요? 이미 했는데 어떡합니까?